오늘 잠언서 9장 말씀이 되겠죠. 9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잠언서 9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어떠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혜자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자. 마지막 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있는 곳, 이게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처한 믿음의 상황, 영적 상황 또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 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미혹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미혹을 시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는 수다스럽고 막 말을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욥기 42장 3절에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무수히 많은 대화를 그 세 친구와 함께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한 것은 참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헤아려 알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말한다는 그 회개밖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 미련한 여자가 어리석은 여자가 즉 어리석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죠. 어리석은 교회, 미련한 교회가 수다스럽게 많은 말을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 잘하고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말들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뭘 할 때 아는 척을 해서 막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정말 바르게 알고 하느냐 아니냐. 만약에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미련한 수다쟁이로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 말한 것들이 영혼의 어리석은 영혼들, 정말 미약하고 분별이 없는 영혼들을 미혹해서 악으로 치닫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내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들을 거예요. 다 같이 동조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동조하고 좋아라 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냐. 만약에 내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자처럼 알지 못하는 걸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말을 한다는 거 이거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련한 여자, 수다스러운 여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나름대로 막 가르치는 선생도 될 수 있고 많은 말로서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저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아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해야 되는데 뭔가의 어떤 틀 속에 여전히 갇혀있고 매여있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굳건하게 서서 십자가의 반석 위에 믿음의 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나 다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자꾸 가르침을 받다 보니 그렇게 행하게 되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육체로 마치는 바로 종의 멍에를 다시 메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행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생각과 마음이 이 마음속에 티끌이 나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나를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나를 그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은 죽지 못한 내가 있는데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떠들어대는 거예요. 미련하게, 수다스럽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뭔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가르치려고 하는 말의 어투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나누는 자인 뿐인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어느 만큼 뭘 알아도 누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의 자리에서 있는 것처럼 하는 어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미련한 수다쟁이들, 자기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심령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심령이 겸손할 수 있는 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에게 묻고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거 받은 것만 전달하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아는 척을 선생처럼 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뭘 좀 알면 우리 성도 간에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오늘 이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시면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자기 집 앞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기 집 문에 앉고 성읍의 높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은 지금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말하고 있는 13절에서 14절을 말씀을 보면 두로 왕을 빗대어서 말하고 바벨론의 왕을 빗대어서 말한 그 에스겔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의 교만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높아져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마귀의 속성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뭔가를 가르치는 그 위의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행위와 어투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미련한 여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높인 자들이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절을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 회중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그리고 선악간에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재판가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서를 우리가 기록된 걸 이미 우리가 알듯이 재판장은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앉아서 뭔가를 안다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또는 내가 뭔가를 행위로 의로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타부타 말을 한다는 거예요. 2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해? 4절부터 5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이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지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잔치의 그 뭐야 상석에 앉는 자다 이 말이에요. 6절을 보니 높은 자리에 앉았고 7절을 보면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며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선생이 하나예요. 너희가 선생이라고 취급받는 것도 하지 말라. 이 땅의 아버지를 또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렇다고 아버지 배신해라 이 말은 아니에요. 정말 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의 아브라는 얘기는 근본, 근원. 나의 근본은 바로 이 땅의 육체를 낳은 아버지가 근본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가 근본이다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온 곳이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백성이다. 그 개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는데 선생도 하나인데 그 선생이 누구냐 하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지도자도 한 분뿐인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한 아버지 안에서 한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아버지가 하나요. 육체의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고 육체의 어떤 예법으로 말미암고 육체에 태어난 생명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육체에 대한 거를 아니라고 말하시면서 영적으로 이 땅의 율법을 아는 랍비 그가 선생이 아니다. 이 땅의 지도자라고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권세자 그가 지도자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선생도 하나요. 지도자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인데 그게 누구냐? 우리를 피로 낳아서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서기관이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말이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들과 같은 일을 너희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말로만 할 뿐이지 행함으로 온전히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우리가 봉독한 4절, 5절 말씀.
그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손가락 하나라도 어떤 것도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짐을 많이 져주는 지도자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 아, 이 어리석은 여인, 수다스럽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떠든다는 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진 자가 아니면 입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되어져서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이끄신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하고 당연히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윗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지라. 우리가 낮은 자리 즉 겸손하게 항상 예수님 앞에 낮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 자연히 높여져요. 내가 스스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어서 행위로 뭔가 거룩한 것처럼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십자가에 늘 엎드려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자, 그런 자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입이 다물어져요. 주님이 말하게 할 때만 입을 열어요. 안 그러면 자기 자랑이 많으니까 자기 할 말이 많으니까 자기 안다는 걸 떠들어야 되니까 수다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가 뭔가를 아는 것 같아서 막 떠들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에 함께 동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른다는 거야.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바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라 저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네 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랬어 저랬어 누가 얘기를 해도요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거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만약에 잘못 배우면 큰일 나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 와 지혜 없는 자야 이리 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미혹받아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와 하는데 뭐야? 누구한테 이리 오라고? 내가 욕신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육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를 때 미혹받아서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미혹이 되게 돼 있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의 미혹이 되어져 있어. 마귀는 그런 걸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미혹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에게 맞춤형 양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맞춤형 미혹을 해요. 어떤 거는 잘 알고 잘 하는데 어떤 거는 전혀 모르는 소경이 되어져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눈이 전체적으로 열릴 때 나라는 존재를 더 깊이 잘 알아요. 나라는 존재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만큼은 아는데 어느 만큼은 몰라서 남이 나를 보고 아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남은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몰라. 근데 우리 영의 사람은 남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내가 나를 철저하게 알아서 혹여라도 내가 말이나 행함으로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하는데 그 하는 행동과 말에 오히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말하는데 도둑질한 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복. 그 복이 말씀과 함께 주어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법의 관계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물,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과 딱 연합이 됐지만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져요. 여러분 물이 나와서 땅에 있다 보면 거기 이끼가 끼고 물이 변하죠. 도둑질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는데 세상 것과 같이 섞여져서 이건 변질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엇으로 보면 되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리면서 거기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말씀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니까 뭐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산 위에 높은 데 내려가서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켜서 해석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고 참된 의미를 말을 하는 거.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치 복음처럼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 진짜는 빠지고 해석은 잘못되어진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을 줄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복음인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거고 잘못 해석되어져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질 못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서기관 말씀만이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독사의 자식이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이 땅에도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내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몰래 어떻게 먹어요? 껍데기로 이렇게 도둑질한 말씀들, 변질된 복음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양심은 알아요. 근데 껍데기로는 의롭게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뭔가 말씀을 먹은 것 같고 뭔가 말씀을 아는 것 같고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 같이 내 안에 양심은 그거를 아는데 이걸 껍데기로 감춰서 몰래 먹는 떡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모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아는 일인 겁니다. 거짓 것을 버리고 진실한 지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분이 진실하니까 우리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진실하고 속에서는 더러운 것이, 가증한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몰래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나가서는 거룩거룩하는데 집에서는 죄를 지는.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너도 하자. 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잘못하는 게 뭔지를 그들이 다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도 그 짓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짓을 하게 하는 걸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도 그냥 오라라고 말하는 거. 그와 같은 자들이, 이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그렇게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서 자기와 똑같은 무리를 만들어서 같이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닫고 자라나야 돼요.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할 때 그 앞에 오직 그랬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크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머리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연합이 되어져서 머리하고 몸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붙어있지. 머리에서 주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라. 그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젖은 먹되 밥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자라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머리하고 접목이 되어지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머리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간사한 속임수와 유혹에 세상 풍조에 흔들리게 되고 미혹을 받아서 언제 내가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고 근본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훨씬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그거를 가라 그런다고 무조건 그냥 가려면 굉장한 그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아는 일이 안 된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을 때 아멘 그리고 그대로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계속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명철이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이 날로 더해지니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은 각종 보화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해 안다고 그리고 행위로는 뭔가 하는 것 같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는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은 아직은 살아있어서 느끼지만 어느 부분은 문둥병자가 되어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둥병자예요. 아홉 가지 알고 한 가지를 몰라서 그 한 가지가 옆에 사람들을 다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면 똑같은 문둥병자야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입 다물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열 가지의 죄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홉 가지는 깨달아서 깨끗함을 받았고 한 가지를 못 깨달은 게 있어서 아직도 그러한 상태는 열 가지가 다 거룩해질 때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너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란 얘기예요. 네 가지를 깨달았던, 다섯 가지를 깨달았던, 아홉 가지를 깨달았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입 다물고 그냥 은혜 안에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이 미련한 자의 수다쟁이가 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가지 안다고 네 가지를 말하고 다섯 가지 안다고 다섯 가지 말하고 아홉 가지 안다고 아홉 가지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무엇이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지는가를 물으시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거. 은사도 나타나고 뭐 말씀도 있다고 하고 다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 그럼 열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는데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몸을 불사들에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고 많은 방언을 말하고 많은 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지혜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사랑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내가 죽고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게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말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마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확실히 서서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난 척 안 해요. 겸손하게 주님이 이끌리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이미 심판 가운데 놓이는 걸 알지 못하니까 미혹하는 데 따라서 거기를 가서 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바위만한 죄가 있다고 그 사람만 죄고 모래만한 죄가 있다고 그런 죄인이 아니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하죠. 이 장점이 있으면 저 단점이 있고 저 단점이 장점으로 갖고 있으면 이 장점이 단점이 돼 있고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선생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다르고 뭔가 좀 더 많이 깨닫고 덜 깨달았을 뿐이지 형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또 지도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니까 이런 사람은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게 다 알아지고 분별이 되어져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잘난 척 안 합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다면 각각이 다 겸손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각자 자기 본분에 충실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맡은 자리에서 자기 분량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거기에 충성할 뿐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는 거죠. 미련한 미혹하는 여인이 도둑질한 물을 몰래 먹는 떡이 참 달고 맛있다. 그와 같은 것에 미혹되어서 그와 같이 외식하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죄는 있어요. 다 있어요. 차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안 보겠다 그러셨거든. 중요한 건 네 마음이 지금 내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느냐. 그리고 내 앞에서 내가 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을 위해서 주었는지를 알고 그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에 가기 위해서 마음이 원하고 찾고 구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미혹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른쪽 왼쪽 다 봐도 미혹하는 것 뿐이라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고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확실함이 내게 없으면 흔들려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무슨 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지혜.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지혜.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지면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몸에서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하게 돼서 다툼이 없어요. 몸이 서로 다투는 거 봤어요? 절대 서로 안 다퉈요. 각자 자기 일을 하지.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직분을 놓고 다툼이 있고 직분을 돈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속은 더러운데 겉은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서 집 안에서 하는 행동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서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자식이 목사 자식이 속과 겉이 똑같은 진실함과 거룩함을 가는 자 옛사람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린 사람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을 도둑질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나 자기 말씀으로 그거를 변질을 시켜서 전해주고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함께 듣는 자도 죄를 짓게 해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이 미련한 여인, 즉 잘못 가르치는 지도자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들이 앉은 자리는 어디예요? 수월의 길로 내려가는 아주 지코스에 앉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되죠. 분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와야 돼요. 분리되어야 돼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인가? 내 심령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의 진실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면 이와 같이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분별을 못하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그게 지옥구덩이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지옥구덩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아는 일에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러 바른 길, 진리의 길,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구해야 될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와 같은 미혹하는 자들이 아 이게 미혹인가 이게 틀린 말인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게 아주 말을 잘하거든요. 아주 복음처럼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아닌 게 한 가지인데 아주 핵심이 돼서 절대 아닌 거가 딱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지혜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 똑같이 내 안에
아홉 가지는 잘하고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아버지, 정말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다 조명해서 밝히 보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거 빨리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그 주신 지혜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워진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안 되면 미혹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미련한 자는 자기의 집에서 그 높은 곳에서 바른 길을 가려는 자들을 불러서 미혹해서 자기와 함께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합니다. 미련한 자가 앉은 집 문은 생명이 없는 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찌 행하는지, 그와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지금 천생이 되어진 자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진실로 육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지혜 말씀을 받고 바로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혹받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미혹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의 지혜를 바로 깨달아 알지 아니하면 대적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도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도 거기서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긴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처럼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들이 가는 것은 수월이요 심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 같이 말하고 보기에 그럴싸한 것 같으나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기에 심판의 노인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서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에 합해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결단코 우리는 교만하지 말게 하옵시고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말씀을 받는 지혜자가 되어지고 그 지혜의 확신으로 흔들림이나 미혹받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들이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도둑질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은밀하게 먹는 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수월이요 그들이 거하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진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심판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주신 하나님의 집의 문이 되었사오니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육에 대해선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분별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선질로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는 척하고 판단하여서 수다스러운 미련한 여자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이 수다스러운 미련한 여인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함으로 모든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단 하나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